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선 이우식이란 무역상하시던 분인데 17,000원을 보냈습니다. 현가치로 대강 17억 정도가 나왔어요. 큰돈이네. 그거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 사전 편찬원들이 사전을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조선어학회의 해과 2층 양옥집을 지어서 네. 조선어학회 이국노에게 기증해 준 분이 있었어요. 아, 연구 공간을 준 거네요? 예. 우리 서울에 북촌의 한옥을 개발한 건축왕 전세. 누구죠? 무슨 전세권 아니 뭐지 뭐지 무슨 역세권인데 네. 그렇지 강전세 아니 무슨 뭐더라 전세권이 아니라 이전세 정세권 아니 그렇게 더 헷갈리네요 정세권 선생 아 진짜 그래요 정세권 선생님이 네. 조선 편찬 그 사전 편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층 양옥집을 줬어요 전부 합치면은 16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기증을 해준 겁니다. 정세권 선생님.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게 약간 진정한 노블리제 노블리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트르담 성당 바로 하지 않았을 때도 어떤 프랑스 부자 바로 자기는 100억 이제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것도 이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노블레이즈 그거 맞아요. 노블레이즈 뭐였죠? 노블레이즈.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난했는데 네. 조선어학회가 우리 말글을 연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원이 돼야 되겠다. 이성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조선어학회에서 가장 힘든 일, 굳은 일을 했어요. 편지를 발송한다든지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오전에는 조선어학회 일을 하고 네. 오후에는 세상에 경성거리에 나가서 구두를 닦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일관되게 바로 우리 말글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이분이 혹시 그 말모의 영화에서 유해진 씨가 맡았던 그분을 그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 고등학교 때 그 네. 양정고등학교가 그 서울역 뒤에 있을 무렵에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인데 조선어학회 때 이제 공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진짜 너무 소름 돋네요. 정말요. 되게 고마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게 뭐 대단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민초들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민초도 일본 말이에요. 민초도 일본 말. 그 뭐라 그래? 민초라는 말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오늘 정말 이건 처음 알았네. 그래요. 대체 민중. 백성.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쓰는 말이었는데도 그치? 사실 잘못 쓰는 경우가 나쁜 맞습니다. 쓴 건 아닌데.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6만 어휘 쓰고 사파 3천여 매 이제 예. 글을 설명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드디어 조선어 대사전의 원고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날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예. 함께 기뻐하고 아이, 만세죠, 그렇죠? 만세. 예. 그래서 1940년 3월 7일 조선 총독부에 조선어 사전 출판 허가원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국면에 또 참고로 박기원자 되는데 아까 사파 3천여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매도 일본 말이에요. 장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원고지 매수 이런 거 다 일본 말이에요. 아 그래요? 원고지 300매, 200매 이거 다 일본 말입니다. 장으로 바꿔야 돼요? 장으로 바꿔요. 열심히 바꿉시다. 열심히 지적하면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40년대 하면 이제 조선어 말살 정책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지금 사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해주나요?